자, 이번에 할 게임은 트레인 113, 열차 113이라는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이라고 하고요. 이 게임의 스토리는 늦은 시간 아무도 없는 열차에서 벌어지는 무서운 이야기라고 하네요. 어제 방송에서 녹화를 했었다가 녹화 파일에 문제가 생겨서 새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생각보다 퀄리티가 아주 좋은 게임인데 주인공이 늦은 시간에 혼자 이제 열차에 타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게임이고요. 일단은 꽤 무서운 요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긴장이 됩니다. 일단 문을 열고 여기 일단 불이 꺼졌죠. 여기 사이에 이 소리가 아주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이 생각보다 많이 어둡거든요. 지금 불이 갑자기 나갔죠. 아무도 없는데 여기 정면에 문을 열어보면 문이 안 열립니다. 이제 뒤로 돌아서 앞으로 쭉 가도록 할게요. 근데 혼자 이런 열차에 타면 엄청 무서울 듯, 그지? 이 늦은 시간에 게다가 불도 꺼지면 일단 깜짝아! 안 놀랐어요. 예. 어제 했는데 놀랄 리가 없지. 웃음을 주기 위해서 좀 이제 놀란 거고요. 놀란 척 한 거고요. 일단 여기 문을 열면 여기에 버튼이 하나 있어요. 불이 켜졌죠? 여기 뒤에는 문을 열 수가 없어. 어떤 걸로 막혀 있어요? 그죠? 일단 한번 앞으로 가보자. 아니, 놀란 거 아니야. 놀란 거 아니야. 플래시라이트 없어. 이 게임은 이제 어두우면 그냥 어두워야 돼. 일단 앞으로 가서 마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리기도 돼. 일단 문 열고. 여기 자세히 보면 저기 앞에 폴리스 라인 같은 걸로 이제 그 테이핑 돼 있죠? 여기 지금 문이 안 열리는데 테이프를 없애야 돼요. 여기는 She wait in the dark. 그녀는 어둠 속에서 기다린다 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이거 문 열려면 칼이 필요해. 이거 찾는데 좀 애먹었었거든요? 이 칼을 챙기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칼을 챙겨 위를 한번 보라는 말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어제 못 봤거든요? 칼 챙기고 위를 보면 이거 뭐야? 이거 그냥 내 머리카락 아니야? 머리카락 보이는데? 이거 보라고 하는 건가? 아, 일단 내 이마가 보이네요. 아주 좋습니다. 처음 보네요. 일단 문 열자. 됐어. 근데 진짜 잘 만들었다 게임. 그치? 일단 앞으로 쭉 걸어가겠습니다. 저기 앞에 유모차 지나가지. 지나갈 수가 없는 그런 지나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인데 유모차가 지나갔거든. 잠깐만. 여기 문 안 열립니다. 어제 했는데 기억이 안 나. 카톡 뒤 이벤트들이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들린다. 아닌가? 이제 안 들리네. 오케이. 위에 귀신. 오 마이 갓. 저거 어떤 거 오마주한 거지? 링? 위에 방금 귀신이 있었죠? 그 문구랑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어. 어둠 속에서 그녀가 기다린다? 유모차랑도 뭔가 관련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 링은 TV 아니냐고요? 알 거 없잖아요. 그죠? 방금 뭐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아, 맞아. 어제 여기 지나가면서 뭐 봤어야 했는데 못 봤어. 아, 이거 아까 지나가면서 볼걸. 혹시 봤나요? 나 지나가면서 뭐 싹 지나가는 거 봤어? 못 봤어? 아, 못 봤어요? 그럼 다시 해야 되나요? 이런 기름. 이번에 한번 창밖에 한번 봐보자. 문 밖에 뭐가 지나가는지. 오! 방금 봤어? 유모차에 어떤 귀신 지나가는 거? 여기서 누가 죽었나? 맞지? 유모차랑 어떤 사람이 있었어. 또 불 꺼졌죠. 이 갑자기 바닥에 십자가랑 양초들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여기 이 열차 뭔가 이상해. 지옥으로 가는 열차 아니야? 문 안 열려. 여기 십자가가 뼈로 만들어져 있어. 뼈. 여기 뒤에도 한번 문을 열어보자. 오! 깜짝아. 뭔 소리야. 이거 보여요? 지금? 뼈가 역십자가로 이제 세워졌어. 보이지? 뼈감자탕. 갑자기 먹고 싶네요, 그죠? 일단 여기는 이게 끝인 것 같고 넘어가자. 이제 또 어떤 이벤트가 나오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죠? 여기도 일단 문 열어보고 열린다. 앞으로 계속 갈게요. 어디서 봐봐. 여기 가만히 보면 소리 들리는데 그 흔들 의자가 보이죠? 뭔가 희미하게 저기 누가 앉아있어. 의자에 중앙에. 일단 다시 문이 안 열리니까 뒤로 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아직 별다른 일은 안 나오네. She wait in the dark. 여기 아까 그 문고 여기 있다. 불 꺼가지고 보면 갑자기 열차 천장에 체인들이 막 엄청 내려와 있죠? 여기에 열쇠가 걸려있어. 열쇠 찾아야 돼. 열쇠를 일단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마 내 기억상 여기 앞쪽에 있을 거야. 여기 반짝이는 거 보이지? 오른쪽에. 이거 열쇠거든요? 열쇠 챙겨서. 엄마 깜짝아! 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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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오케이 런. 괜찮아. 할 수 있어. 가서 뒤에 한번 쳐다보자. 어떻게 됐는지. 오케이? 어 생각보다 엄청 빨리 와. 어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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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어 깜짝아. 오케이. 아 나 이거 더 늦었으면 죽을 뻔했다. 그지? 가자. 이제 열쇠 챙겼으니까 여기 문을 열 수가 있겠죠? 아 이거 어제 했는데 왜 이렇게 무섭지? 기분이 묘하네. 저 사람은 누굴까? 어떤 손에 끌려갔어 주인공. 거꾸로 지금 매달려 있나보다. 귀신이 날 잡은 건가? 바닥에 오망성이 그려져 있고 거꾸로 매달려 있네. 방금 뭐 지나가는 거 봤지? 기어서. 게임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좋습니다. 이거 아직 정식 버전이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정식 버전 나오면 한번 새로 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할 게임은 There are ghosts in these stores. 이 칸에 유령이 있다 라는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이라고 하고요. 이 게임의 스토리는 당신은 화장실 칸에 갇혀 있습니다. 문 앞을 보니 이상한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 칸에서 무언가 불길한 존재가 느껴집니다 라고 하네요. 일단 화장실에서 벌어지는 이 공포 게임인 것 같은데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오, 주인공이 목을 꺾어서 아래를 보고 있던 건가? 맞지? 진짜 화장실이야. 나 똥 싸고 있나 봐. Oh my god. It is nightmare. 이거 뭐지? 어, 아래도 볼 수 있어. 아래 왜 봐? 누구 오나? 뭐야, 쓰레기통 엎어져 있잖아. 아무도 없는디? 화장실에? 뭔 소리야? 뭐요? 이거 뭐.. 아 잠깐만 위에 저거 원래 있었나? 엉덩이 같은 거? 그림? 뭐야? 뭐야? 아무도 없나요? 여기 휴지 없어요 휴지! 아 있구나. 아무도 없나요? 여기! 그.. 뭐야 뭔 소리야? 뭐야? 저기요? 아무도 없나요? 옆에 사람이 없으면 응가가 안 나와요!
저기요! 뭐야, 뭔 소리야? 아무도 없어요? Answer me, answer me! 응가가 안 나와요! 뭐야? 여기서 얼마나 기다려야 돼? 근데 이거 뭐지? 어? 뭔가 이거 찾을 수 있네? 이거 네, 어? 세 개 더 찾으면 되나 보다. 아무도 없나요? 여기 뭐 있다. 오케이, V3. 이거 그거 아닌가요? 오케이, 두 개만 더 찾으면 돼. 하하하. 여기 또 있다. 뭐야? 누구예요? What's going on? 오케이, 하나 더 찾음. 마지막 하나만 더 찾으면 돼. 마지막. 방금 오른쪽에 뭐 있지 않았나? 아, 잘못 봤나? 오, 여기에 뭔가 쓱 있었던 거 아닌가? 뭐야? 여기 있다. 오케이. Easy, easy. 이거 다 찾으면 못 되나? 뭐지? 아무도 없나요? 뭔 소리야? 누구야? X? X? 뭐야? 엥? 그렇게 그는 죽고 말았다. 과연 그는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고.